병원을 급히 찾은 선영 씨. 다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영 씨가 찾은 것은 진료실이 아니라 병실이었습니다. 남편 형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강도가 들었단다. 넌 어제 왜 안 들어온 거야? 연락은 왜 안 됐고? 작업실 있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없었고요. 내가 어제 집을 비우는 게 아닌데 어떡하면 좋아. 영호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도 치상 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놀랍게도 진수 씨. 선영 씨의 제자인 25살의 청년 진수 씨였습니다. 우리 영호 깨어나면 너부터 정리할 거다. 제가 바라던 바예요. 같이 한 집에 사셨으니까 어머니 아시죠?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또 시작이니? 넌 도대체 어떤 애니? 서로 다른 얘기를 진실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과 깊은 침묵에 잠긴 영호 씨. 이들이 드러낼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